철저한 무신론자 김무신 씨가 죽었다. 아! 그는 매우 놀랐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이다. 김무신은 자신의 존재가 믿기지 않아 앉아도 보고 서도 보고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굴러도 보고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았다. 그러나 자신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무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항거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심판대 앞에 선다. 너는 항상 법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예?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꽃과 나비와 새들을 만들었고 별과 달과 태양을 하늘에 걸었고 인간에게는 생명을 주었느니라. 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심판자니라. 너는 항상 법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항상 법을 지키며 살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 세상에선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너는 항상 양심을 지키며 살았느냐? 너는 항상 거룩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참 하나님도 답답하시군요. 저 세상은 온통 썩어 물컹물컹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어떻게 나 혼자만 의롭게 사냐고? 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죠? 내가 무슨 통뼈입니까? 너는 왼쪽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안 돼요. 제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지옥이 싫어요. 사람 착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박성실 씨가 죽었다. 그는 말로만 듣던 사후의 세계에 온 것이 신기하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왼쪽 문과 오른쪽 문을 살펴본 후 심판대를 발견한다. 왠지 두려워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의 살아온 행적을 돌이켜본다. 세상에 살 동안 남에게 도움을 줄 망정 피해를 준 적이 없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히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다소 안심하며 심판대 앞에 선다. 너는 항상 법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아유, 지가 뭘 아남유. 그저 지가 아는 데 거정은 그냥 똑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구만요. 너는 항상 양심을 지키며 살았느냐? 아이고, 항상 그랬는지는 모르겠이요. 그지만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구먼요. 너는 항상 거룩하게 살았느냐? 거룩이요? 거룩이 뭐? 너는 왼쪽 문으로 들어가.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안 돼요. 쟤는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일했구먼요. 남의 속인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어요. 쟤는 친구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구먼요. 나만 데리고 잡고 그냥 착하게만 살면 자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 하나님, 제발 나를 자국에 들어가요. 성냥리 588에서 몸을 팔던 최순녀가 죽었다. 그는 몹시 부끄러웠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까 걱정이 태산이다. 그녀의 얼굴은 어둡고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다. 그러나 그녀도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선다. 너는 항상 법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너는 항상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너는 항상 거룩하게 살았느냐? 들어있는 돈이 땀이 나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품에 안긴 것이 몇 번이지. 또 거짓 사랑을 속삭인 것은 몇 번이지.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울산한 꿈틀이는 그 어린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몇 번인지. 어찌니 어전 죄가 너무 많나. 당신의 질문을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요, 이 여인이 세상에 살 동안 항상 법을 지키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양심을 지키면서 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이 여인은 나를 아버지의 독생자요 구세주로 믿고 내 곁에 있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제가 이 여인 곁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아들이여, 아들이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 여인에게 천국을 허락하노라.